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선지자들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들의 삶과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들의 죄악과 삶의 문제점과 실상들을 드러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안과 밖에서 서시지 않는 한 이 인간이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는 인간에게 적합하게 조성된 실체이고 힘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쟁하는 실체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 항상 죄가 존재합니다. 그 죄는 당연히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왜곡시키고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전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일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말리기 쉬운 것은 그 죄의 현상과 실상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역시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예언서를 계속 묵상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와 또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 늪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는 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과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는 것과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부정적이 되거나 마음이 비관적이 되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든지 아니면 죄를 떠받들든지 둘 중에 하나, 죄가 아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비관하는 것. 그러니까 못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직접 갈취하거나 돈을 뺏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해를 입히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세를 부리고 겁을 주어서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두 번째가 더 못되죠. 정말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도록 만드는 것, 겁을 주는 것.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래서 우쭐거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못된 짓을 시키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건들거리는 아이들은 착실한 아이들 불러다가 담배 사오라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을 꽉 사로잡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자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로잡아 놓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는 거죠. 죄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목적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죄의 구조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를 자꾸 드러내서 우리로 죄에 매여 있게 만들고 자꾸 묵상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합니다. 연말에 되어서 한 해를 결산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말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고 자꾸 반성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반성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반성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결국은 마음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실상을 알고 경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구별해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심취하고 있어야 죄를 진정으로 힘 안 들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시간에 자칫하면 말립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묵상하기 싫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것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입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층들이 가난한 자들 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 미가서 2장에서 보이는 사회적인 정향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둬도 그 사람들이 구조를 이루면 구조악을 만들어냅니다. 구조악.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죄가 없는데 뭔가 시스템 운영을 잘못해서 뭔가 그렇게 나온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냅니다.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함로스하고 해가 없고 착하고 선하다. 그런데 뭐 하노니까 신호를 지켜야 하고 또 공익을 우선해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공동체의 삶을 끌어내고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건 미성숙이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가 항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죄를 빼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예.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 사회 개혁, 구조적인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젊을 때는 항상 그런 일에 우리들이 마음을 뺏기고 심취해 보기도 하지만 예. 누구나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 줄 압니다. 너나 잘하자. 예. 답이 없다. 예. 답이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시스템, 사회 구조, 어떤 체제, 이념에 기대 본 것은 우리가 20세기 한 세기 동안 온 인류가 몸살하면서 거기에 실험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세나 고대 때보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계몽하고 계몽해서 예,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세상. 그런데 예, 지도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도자뿐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 실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착하고 그리고 해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속성들이 언제나 작용하고 그리고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인격적으로 인간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한 죄가 그런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행동의 코덱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됨으로 죄를 떼어내고 물리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알 때 우리는 사회적인 죄악, 구조적인 모순들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는 영적인 분명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때 분명히 답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만 기대교도고 그러다 보면 항상 투표에만 모든 것을 걸게 되지 않을까요? 예. 다수의 동의와 다수의 힘만을 얻어서 뭔가를 세상을 바꾸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니까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이 온 세상에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그들을 모델과 빛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서 생명으로 접붙임이 일어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살아 계실 때에 이 세상은 덤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위에서 밤에 도시를 바라보면 특히 독일에 내려올 때 되면 항상 빛의 부리가 방사선으로 마을마다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몸의 종양도 모양을 보고 이 악성이냐 아니면은 해가 없는 그런 결정체냐 이런 거를 판단하잖아요. 이게 마을을 뭐 옛날에는 촌락이라고 그랬는데 마을을 도시가 형성된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서로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이 잘 포메이션이 됐구나. 그것도 이 하늘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무리들을 보면은 빛이 촘촘한 것은 아니죠. 빛이 군데군데군데 있으면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발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에 치여서 어딘가에 자신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한쪽에서 개토를 이루고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는 산 위의 동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죠. 그 말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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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처럼, 병원이 필요한 인구수만큼 군대 군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의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시청사, 시장, 묘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심장이 심장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이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경주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 외에 이 지역사회 교민이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든 커뮤니티에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커뮤니티를 봐도. 그래도 세상적인 덕담들, 세상의 사다리들,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신기루 같은 덕담, 그런 소원, 또 사람들에게 횡행하고 떠도는 이야기, 요즘의 트렌드들,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들의 몸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은 단순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장을 바로 뛰게 하는 영적인 우리에게 지지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빛을 바라며 거기에 서 있으므로 그들은 덤으로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고 그들이 바뀌겠느냐. 인격적인 힘은 우리가 가로등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뿌려야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될 터인데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죠? 한마음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올해도 우리가 잘 살았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아멘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알려주세요. 아로간트한데 예, 우리가 당신들 덕분에 잘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대.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지서에서 그 죄의 실상 내용을 막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묵상하지 말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세요. 술렁술렁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뉴스만 들어봐도 수많은 내용이 날마다 폭포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어서 그리고 내 안에 은혜부터 깎아먹어요. 죄의 힘은요, 은혜를 깎아먹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를 다 깎아먹고 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죄의 실상하고 우리가 같은 눈높이가 되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주석가들은 뭐 우리 목사님들이 장별 요약을 한 데도 보면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쳤다고 그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죠. 다림줄을 들고 담장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등 그리고 시줄과 날줄 다림줄을 가지고 수평자와 수직자를 가지고 그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무래기 전에 좋은 선생님은 그렇죠. 미성숙을 탓하기 전에 성숙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동기부여하죠. 그것만이 미성숙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편들기보다 그 존재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깊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다. 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이 구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사모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심판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축복을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그래서 아프기 전의 상태 내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발병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은 아닙니다. 그런 의료진이 있다면 생명을 정말로 물리적으로만 그냥 보이는 생리학적으로만 다루는 것일 겁니다. 의사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부학과 병리학 그리고 의학적인 실험만을 인체에다가 하는 것이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래서 사회적인 공기의 역할을 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지적인 영역만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삶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이란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질적인 변화로 가는 것. 인간의 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죠.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들의 심령도.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회복의 신앙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네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더 귀한 일들을 또 행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스위스 갔을 때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다. 스위스 많은 데는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야 독일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기 드라이아이시 그쪽에 뭐 살기 때문에 늘 지겨운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한번 소풍을 누가 갔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데가 이렇게 있었구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단풍이 치고 이렇게 가기 좋은 데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런데 멀리 가서 좋은 데라고 갔더니 우리 교회 앞마당만 또 못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모습들을 우리는 새롭게 보고 발견해내는데 그건 다른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에서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고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실 일들 물론 거기에는 죄의 그 역할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온 몸에 퍼지면 안 되는 거죠.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지면 이제 생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들을 국소적으로 몰고 그리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하고 우리 몸의 병리적인 부분들을 떼어내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생명의 능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저는 목양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가 없고 기대감이 없다면 미래를 향한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병약하고 점점 노쇠해 갈 겁니다. 제가 전통교회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전통교회는 전통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같이 한때 3,000명이 모여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초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때 나온 그 설교문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설교집 신앙서적이 되는 그런 빛나는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웨스트민스 사원은 언젠가 마돈나가 예, 누구 아기인지 모르는 아이 유아 세례를 주는 명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이아나비의 장례식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 사원이 지금은 뭘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빛나는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전통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사진이 액자가 쭉 붙어있지만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게 전통교회입니다. 이런 저런 사연들만 남아있을 뿐 현재는 윤동주의 시처럼 무덤가에는 자랑처럼 풀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베를린 돔처럼 이 박물관 우퍼 옆에 둥글고 큰 그 베를린의 돔에서 여행자들이 지나가다 들어보면 12시쯤 잠깐 이 경건회가 있고 파이폴겐 연주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잠깐 5분 정도 나그네들에게 전혀 부담 없는 복음에 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일상 속에서 피로를 달랠 수 있는 그냥 좋은 덕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베를린의 돔에 들렀을 적에 사람들은 야 이렇게 큰 데가 옛날에는 참 이런 것도 지었겠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던지를 모릅니다. 역시 거기에도 3,000명씩 모여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필생의 말씀을 전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됐던 그런 아름다운 자리거든요. 여행객들이 지금은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있는 것도 그 교회가 하는 일이고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브란덴부르크 교구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가방끈이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볼프강 후보 같은 사람들 독일의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한 서너 명, 너댓 명 앉아있는 데서 설교합니다. 그것도 덕담 같은 이야기들을요. 심각한 얘기하면 요즘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화처럼 얘기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걸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에 저보고 독일 교회를 일반화한다. 예,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는 명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반화가 아니라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실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교회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원하고 다 어디서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음을 믿으며 예, 교회에서는 덕담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장담하는데 2, 3년 내에 전통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힘들다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조직의 힘을 쓸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위로를 별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은 그걸 별로 하지 않지만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다 돌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베를린의 돔처럼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누가 기념비같이 올라와서 몇 명 남은 사람들하고 요 앞에 몇 명 아니면
저 구석에 몇 명 그렇게 앉아서 기념비 같은 예배를 드리고 역사의 박물관이 되면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와 복음은 세상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된 교회로 설 것이고, 기념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화사 같은 교회로 설 것이고,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여 깨어라 얘기하고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DNA를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혼나는 것 같아요. 혼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도를 아무리 담이 커도 성도를 의식하지 않는 목사는 없고 그런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이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소프트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초신자들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프트한 얘기해야 되고요. 존 탁스포르트라는 아일랜드에서 요즘도 하나요? 존 탁스포르트. 토요일 밤에 10시쯤? 10시예요? 9시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존 탁스포르트. 주일 말씀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 아마 과거에 있었던 존 탁스포르트 나올 거예요. 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야, 주일 설교가 좀 이렇게 나오면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컴프리헨시브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참 편하고 좋겠다. 그런데 교회 나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교회 나갈 이유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 내가 훈련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TV 보고 월드컵 축구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손흥민처럼, 또 잘 아는 누구예요? 김민재. 예. 나폴리의 용. 오케이. 걔들처럼 허벅지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지구력을 강화하고 폐활량, 심폐호흡을 늘리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TV만 보면 되는데. TV는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 그렇게 놀라운 운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여러분, 이것이 가짜 사다리라는 거예요. 예, 가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실버벨, 실버벨. 소프트하게. 예. 그리고 카드 한 장 보내고 선물 하나 주고받고 촛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새해는 또 새해가 돌아오겠지 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덕담처럼 야,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야.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저절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가 흘린 검붉은 피와 수액은 진짜였고, 그분이 당한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자녀로 인하여 진짜 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주님은 진짜 구원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짜를 전할 수 있게 우리들의 손에 그 말씀과 은혜를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 교회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전통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 깨어있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소속을 가진 실제로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고 역사적으로도 모으셨고 또 영적으로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은자의 나라 우리 조선 땅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심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는 문 앞에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한 사람도 파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일도 감당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이고 또 이런 선교들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그런 훈련이기도 하고 또 함께 지원하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횃불 선교회에서 예,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를 하면서 선교 지원을 받았는데 어디 멀리 보내는 선교는 아니었어요. 살면서 선교사처럼 살 지원을 예, 받았는데 예, 그걸로는 때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진 교회가 되길 바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단기 선교 3년 못 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축복의 일부가 비어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전교인이 다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기 선교를 행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부도 단기 선교를 행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선두를 행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왕의 행렬을 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제사장과 레인들에 의해서 갈 때 열두지파가 장방형으로 행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행진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꿉니다. 2023년을 기대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덕담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수치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를 갖게 되기를 그래서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 청년들이 돌봄받는 믿음에서 전위대처럼 설 수 있기를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지나면 그 2년을 끝으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 실제적으로 붙어있게 되기를 이를 위해서 교역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실험실입니다. 이 은혜의 실험에서 복음의 실험에서 우리가 꼭 성공을 거두고 백신을 확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